진짜 잘 집에 잘 모셔놔야겠네요 얘는. 일단은 팬들이 뽑아주시는 건데 일단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제가 작년 딱 6월에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고 딱 1년 만에 이렇게 좋은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더 뜻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원 원정에서 1대0을 이겼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일단 상대가 갑자기 하지 않던 플레이를 갑자기 중앙으로 기린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처음엔 당황했는데, 진짜 약간 볼이 약간 슬로비디어처럼 오면서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코스티 선수의 슈팅을 막았을 때 컨디션이 업이 돼가지고 좀 더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비결 그냥 운동장에서부터 그냥 묵묵히 그냥 최선을 100%를 다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경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에 한 10경기 정도는 진짜 부담되고 경기할 때마다 긴장되고 진짜 앞이 잘 안 보였어요,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. 근데 이제 형들도 그렇고 코칭 스텝이랑 감독님도 그렇고 괜찮다고,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하라고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서 한 분만 얘기하기엔 좀 죄송스럽긴 한데, 그래도 저희 꼬이포 코치님께서 항상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상대에 맞춰서 훈련도 잘 시켜주시고 제 멘탈도 잘 잡아주셔가지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경기장에 꼬이포 유니폼이 잘 없었는데 이제 한두 명씩 보이면서 그래도 뭔가 좀 뿌듯하더라고요. 꼬이포로서 유니폼이 걸려있다는 게. 데뷔하기 전부터 그 순간을 항상 꿈꿔왔던 것 같아요. 형들 경기를 뛰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름이 불려지면은 진짜 축구선수로서 약간 뿌듯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, 항상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,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올 시즌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를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항상 실수할 때도 그렇고 잘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올해는 꼭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성적이 있을 건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적에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통 가물살이네요. 삼겹살이고 집에 가져가서 바로 구워 먹어야겠네요. 트로피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고기도 한돈에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이거 먹고 힘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